자, 이번엔 좀 경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를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다행히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경제TV 송민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국제통화기금 IMF가 그 올해 2021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당초 9%에서 3.1%로 올려잡았네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이 코로나19 상황이 좀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올해 초까지는 이 세계 경제 성장 모멘텀이 코로나19 확산과 또 봉쇄 조치로 인해서 좀 약해지겠지만 예예. 2분기부터는 이런 백신과 좀 치료제 보급이 확대가 되면서 예. 경기 회복 그 모멘텀이 좀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이 국제통화기금 IMF는 한국을 포함한 30개국의 그 성장 전망을 공개했는데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1%로 지난해 10월 전망인 2.9%보다 예. 0.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네네. 이러한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3.1%와 같은 수치고요. 예. 아시아개발은행의 3.3%보다는 조금 낮지만 OECD가 제시했던 2.8%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예. 특히 이 주요국들의 그 경제성장 전망치가 대부분 좀 낮아진 것과 좀 비교해보면 고무적인 부분이다.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예. 뭐 우리나라가 이제 0.2%포인트 오른 것은 이 미국의 그 2%포인트 상승, 그리고 일본이 0.8%포인트가 오른 것에 비하면 네. 상대적으로 좀 적게 올랐다. 이렇게 네. 보여지지만 독일이 마이너스 0.7%포인트, 그리고 프랑스가 마이너스 0.5, 이탈리아가 마이너스 2.2, 영국이 마이너스 1.4%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과 좀 비교해보면 네. 이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주파수 고지할 때 발음이 좀 부정확했습니다.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면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자, 송 기자님. 네. 자, 그러면 그 코로나19 중심에 있던 지난해하고 올해를 합한 성장률 전망도 좀 우리가 좀 궁금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IMF가 전망했던 그 우리나라의 그 2020년 그리고 2021년 합산 성장률은 2.0%입니다. 예. 이 역시도 이제 11개국 그 선진국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이 1.5%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합산 성장률 플러스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는 마이너스 6.5%, 스페인이 마이너스 5.9%, 프랑스가 마이너스 4%, 일본이 마이너스 2.2% 수준이었습니다. 예. 이 우리나라가 이처럼 이 합산 성장률에서도 조금 선방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코로나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그 부정적인 영향을 좀 최소화했고, 그리고 예. 실물 경제가 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정도도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예. 분석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IMF는 자, 세계 경제 성장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합니까? 네, 이 세계 경제가 이제 지난해 전망치보다 더 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이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0월 전망치였던 5.2%에서 0.3%포인트가 오른 5.5%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이 백신 개발과 또 보급, 치료제 뭐 발달 등에 따른 이런 팬데믹 조기 종식으로 인해서 기업과 가계 심리가 조금 개선이 되면서 이 추가 재정 지원을 더 늘리는 등의 그런 상방 위험 요인,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이 봉쇄 조치가 강화되고 또 백신 출시가 지연되는 등의 그런 하방 위험 요인이 혼재한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경제 활동 정상화될 때까지는 이 정책 지원을 좀 지속하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그런 대비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네. IMF는 우선 이 보건 분야 재원 확보와 또 모든 국가의 그 백신 접근성 재고를 위해서 국제 공조의 강화를 좀 더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경제 활동이 좀 정상화되면 이 정책 지원을 점진적으로 좀 축소하면서 예.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광범위한 대책을 정책을 좀 추진 하고, 그리고 실업자 재교육, 그리고 이제 사회 안전망 강화, 또 사회보험 확대 등을 통해서 이런 불평등을 조금 더 해소를 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지속 불가능한 그런 국가 채무 비율이 좀 높아질 경우 이 주요 20개국에서 합의한 그런 기본 체계를 통해서 채무를 재조정하는 그런 방안들도 좀 제시가 됐는데요. 예. 한마디로 이제 국제 공조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 그런 의미를 담았다는 분석입니다.
이게 생산성 향상 둔화나 또는 빈곤 심화와 같은 그런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극복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이를 위해서는 이제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들의 그런 동조화된 공공 투자와 같은 그런 국제 공조도 좀 강화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예. 자, 이번엔 좀 부동산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가격 격차. 이게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고 하던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전국을 기준으로 이 가장 비싼 아파트와 또 가장 싼 아파트의 그 가격 격차가 역대 최대로 좀 벌어졌습니다. 예. 이 KB 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8.5를 기록했습니다. 8.5. 이 5분위 예. 예, 5분위 배율이 뭐냐 하면은 예. 이 주택을 가격 순으로 이제 5등분을 해서 예. 상위 20%의 평균 가격을 예. 하위 20%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네네. 이 배율이 좀 높을수록 가격차가 심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예. 이 5분위 배율이 8.5니까 이게 상하위의 그 평균을 낸 아파트의 격차가 예. 8.5배 난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1억짜리와 네. 8.5억짜리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예를 들면. 네, 이 같은 예. 수치는 이 관련 네. 통계 조사가 시작됐던 네. 그 2008년도에 8.1을 기록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참고로 이게 지난해 12월 전국 1분위 아파트 그러니까 예. 이제 가장 싼 하위 20%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예. 1억 1,192만 원이었거든요. 예, 예. 이건 전년 대비해가지고 예, 375만 원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예. 그런 반면에 이제 가장 비싼 상위 20% 아파트인 5분위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네. 9억 5,160만 원을 기록하면서 네. 전년 대비해서 2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아, 밑에 하위 20%는 고작 몇 백만 원 올랐는데 맞습니다. 상위 20%는 2억 원이 넘게, 2억 원이 넘게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5분위 배율 변동폭이 컸는데 그 전국적으로도 참 이게 좀 분포가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이제 지난 2019년 12월에 예. 이제 6.8%에서 지난해 12월에 이제 8.5%로 이게 연간 최대 변동폭을 기록한 거거든요. 예. 이제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이제 지역별 5분위 배율을 좀 살펴보면 대전이 5.7%로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울산이 5.4, 광주 부산이 5.3, 경기 4.8, 대구 4.6, 서울 4.2, 인천 3.9 순이었습니다. 네. 권역별로 좀 따져보면 수도권이 6.6 그리고 기타 지방이 5.6 또 5대 광역시가 5.2 순이었습니다. 네. 특히 경기와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은 이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이 2013년도에 이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네.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서울은 전년도에 비해서 유일하게 낮아진 지역이었고요. 예. 한마디로 이제 서울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 걸쳐서 주거 양극화가 좀 심화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뭐 이를테면 이제 그 우리 보통 이제 부동산 가격 막 많이 오른 것으로 보통 얘기하는 곳이 세종시인데 네. 이거 빠진 거 보니까 그쪽은 그냥 골고루 다 비싼가 보니까 그쪽은 그렇죠? 그래도 뭐 다른 지역들이 좀 상대적으로 네. 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네. 그렇군요. 네. 자, 그 서울이 그 낮아진 게 눈에 띄는데 그 왜 그런 겁니까? 아, 서울의 경우에는 좀 독특한 게 예. 저가 아파트 가격마저도 좀 크게 오르면서 예. 배율이 좀 낮아졌다 이런 그 식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차이가 좁혀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차이가 좁혀졌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서울의 1분위 아파트 값을 좀 살펴보면 예. 2019년도 12월에는 3억 7,019만 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난해에는 4억 7,836만 원으로 예. 무려 이제 1억 817만 원이나 뛰어 올랐고요. 예. 예. 같은 기간 이제 5분위 아파트 값도 좀 살펴보면 17억 6,158만 원에서 예. 20억 13만 원으로 1년 사이에 2억 4천만 원 가까이 올랐거든요. 예. 예. 이를 종합해 볼 때 상대적으로 이 배율은 좀 낮아진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방의 경우 이 지난해 광역시를 중심으로 자금이 좀 많이 몰리면서 국지적으로는 부촌이 형성됐던 반면에 서울은 전세난과 또 이 집 불안 심리가 좀 가중되면서 젊은 층의 패닉 바잉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가 주택보다 중저가 주택 수요가 높았고 예. 이로 인해서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이 좀 가팔렸던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예, 참 송 기자와 함께 계속해서 경제 얘기할 때 우리 부동산 얘기는 꼭 짚고 넘어가는데 거의 네. 송 기자님 뭐 이렇게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부동산 값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1분이 5분이 차이 막 격차 벌어지고 이거 피부로 느끼세요? 네, 왜? 아무래도 예. 현장을 다니고 이제 네. 많은 분들을 만나보게 되면은 네. 서울에 이제 아파트 값이 조금 많이 올라 있고 그러면서 네.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신 걸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구자님 사시는 곳에서도 뭐 비슷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전세를 구하는 수요자는 많은데 이제 예. 전세 매물이 가장 없다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게 좀 제가 느꼈던 부분이고 네, 예. 실제적으로 이제 전세 매물이 많이 없는 상황이어서 예. 뭐 신혼부부라든가 좀 이런 소가족 분들 이런 분들은 집을 구하기가 좀 많이 힘든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이게 집값 상승, 이게, 좀처럼 이게 뭐, 이렇게, 수그러들 기미가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외국인까지 부동산 거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요? 왜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거죠, 지금요? 네, 이 지난해 왠지 외국인들이 국내 아파트나 이런 단독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 등을 매매한 거래량이 가장 예.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은 지난해 외국인들의 주택 건축물 거래는 모두 21,048건이었습니다. 전년보다 18.5%가 늘어난 건데요. 이거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 최대치였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는 토진을 좀 제외하고 2014년 만 건을 넘긴 뒤에 2015년부터 매년 증가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2019년에는 다소 좀 주춤해지나 싶었더니 지난해 이제 18.5%가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2만 건을 돌파한 겁니다. 예, 이 사실 뭐 외국인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중국인들을 주목하는데 아무래도 중국인들이 많겠죠? 이 외국인 가운데. 네. 그 외국인들이 주로 매입한 지역 어딥니까? 네, 그 외국인들은 이제 그 주거나 이제 상업용으로 이제 부동산 거래는 주로 이제 경기 그리고 이제 서울 등 수도권에 좀 집중이 됐습니다. 예. 지난해 이제 외국인 거래는 경기도가 8,9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서울시가 4,700여 건, 그다음에 인천이 2,800여 건 등을 기록했습니다. 예. 그중에서 이제 서울은 전년 대비해서 23% 가까이 증가한 점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예. 서울에서는 강남 3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예. 강남구가 395건, 서초구가 312건, 송파구가 25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이게 보면 결국 외국인들이 부동산 거래한 것도 지금 국내 부동산 값 자꾸 이렇게 양극화하는데 작용을 사실 상당히 세게 하는 거네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예. 외국인의 그 부동산 거래가 이게 예.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좀 자연스럽게 볼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네. 정부의 그 부동산 규제에 좀 허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네. 좀 분석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예. 일단 이 외국인들이 부동산 거래할 때에는 이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나 또 자금 조달 계획서와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매매 제약 사항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다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예. 지난해 이 국세청이 외국인의 아파트 거래 조사 과정을 살펴보면 3명 중 1명꼴인 32%가량이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는 아파트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경제TV의 송민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